like denim, but your heart's not with them. Tearing up the thought of all the pieces missing. And I try to know better, to know it's worse. I swear I'm cursed, cause I know you're bad for me, but it makes no difference. No, no, how I can't stop it, it's ugly, but I'm...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피부가 많이 회복이 되고 피부톤도 조금 하얘졌는데 살짝 하얘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뇌시키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부가 좀 밝아진 김에 흰 피부를 강조한 흰토끼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또 토끼상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은 또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먼저 찹쌀떡같이 뽀송 매끈하면서 쫀득할 것 같은 피부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피부 브라이트닝에 비타민C 성분이 되게 효과적인 거 많이 아시죠? 기미랑 주근깨 없애주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피부가 되게 칙칙해지는 것 같고 기미 주근깨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가 되게 생기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서 되게 고민이었는데 마침 코스알엑스 비타민 세럼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해보게 됐어요. 일단 리뷰 평이 좋았고 특히 재구매평이 많아가지고 벌써 기대는 됐었어요. 사용 전부터. 근데 제가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이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통과한 제품이 몇 개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는 비타민 제품이 없었는데 이 비타민 세럼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발라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피부 장벽 케어를 해준 다음에 발라주니까 따끔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순수 비타민C 성분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처음에 조금 따끔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개인 차가 있지만 저는 처음 했을 때만 한 며칠 동안 따끔했고 그 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 케어를 해준 다음에 사용하니까 그 뒤로는 느낌이 전혀 안 났어요. 그래서 테스트 기간을 한 달 정도 좀 길게 잡고 사용해봤는데 사용 일주일 후부터 뭔가 피부가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브라이트닝 효과에 되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사용해보니까 브라이트닝 효과뿐만이 아니라 주름 개선이랑 탄력도 개선이 되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속눈썹 치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두 병까지 쭉쭉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부터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요즘 미백 세럼 찾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안티에이징은 20대부터 미리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큰 빛을 발해요. 저도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 약간 한이 맺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어린 것처럼 예쁜 피부를 가지시길 바래요. 평소에 피부가 많이 예민하거나 비타민C 성분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13 세럼을 먼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제는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4월부터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 다 입점이 됐는데요. 이 비타민C 세럼이 4월 올리브영 픽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올리브영이 최저가래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빈병에 가까운 상태인데 좀 기다렸다가 그때 지르려고요. 한 두 개 정도 우선 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알엑스에서 제 구독자분들께 사용해보실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비타민C 세럼 나눔 이벤트인데요. 먼저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나만의 피부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끝이에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드릴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 바이에콤 EGF 크림을 소량만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그린 톤업 크림을 사용해서 피부 홍조를 좀 잡아주면서 좀 더 하얗게 톤업을 시켜줄게요. 제가 예전에는 홍조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사용한 적이 없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에 열만 오르면 되게 막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특히 볼 쪽이. 그리고 그린 컬러가 뭔가 하얀 느낌을 주기에 좋거든요. 좀 약간 창백할 정도로 하얀 느낌? 이렇게 목까지 다 발라주고 이 제품이 되게 촉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얘져요. 피부가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가지고 아주 개꿀템이에요. 이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19호 라이트 컬러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저는 이 쿠션이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해주고 지속력까지 되게 좋아서 몇 번이나 재구매를 해서 사용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시중에 많은 쿠션 컬러 중에 아직까지도 17호, 19호 정도로 밝은 컬러가 많이 없는데 이 바닐라코 쿠션이 저희 좀 하얀 편인 피부에도 좀 밝고 화사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찹쌀떡같이 포실포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면 파우더를 얹어줘야 돼요. 제가 늘 쓰고 있는 피 파우더 스웨이드로 피부 광을 조금 없애줄게요. 오늘은 약간 애기 궁둥이 같은 느낌을 주는 피부 표현을 할 거라서 뽀얗고 포실포실한 벨벳 느낌 피부를 만들어줄 거예요. 치크 쪽은 블러셔를 해준 다음에 뽀송하게 해줄 거라서 조금 남겨두고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69 컬러를 치크 쪽에 발라줄게요. 토끼 메이크업의 핵심은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동그랗게 물들여줘야 되거든요. 블러시가 딱 보이도록 발색을 조금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컬러로 립 베이스로도 먼저 발라줘 볼게요. 이렇게 먼저 아주 얇게 베이스 컬러를 깔아둔 다음에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로우 펜슬 토프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적당한 얇기로 좀 완만하게 일자 눈썹에 가깝게 그릴게요. 뭔가 토끼상 하면 앙칼진 느낌이 없어야 되고 좀 뭔가 한 청순한 상? 인상이 좀 환해 보여야 되는 좀 착한 인상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상 연예인분들 딱 보면 눈썹이 다들 완만한 모양이시더라고요. 눈썹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적당히 밝은 컬러를 써주면 되는데 저는 머리가 되게 흑발이거든요, 지금. 노란기가 최대한 빠진 브라운 컬러여야 되는데 지금 이 컬러가 거의 브라운 느낌이 없는 애쉬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흑발이신 분들한테 아주 예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브로우가 이번 클리오 신상인데 모양이 되게 넓적하고 뾰족하면서 되게 신박한 모양이거든요. 완전 좋아요. 이것도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좋고 빨리빨리 그릴 수도 있어요. 다음은 네이밍 터치업 브로우 메이커로 눈썹 모 컬러도 밝혀줘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제 원래 눈썹 컬러가 좀 진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모까지 컬러가 연해져야 좀더 여리여리하고 연한 눈썹 느낌이 나거든요. 눈썹 결도 많이 안 보이고 이렇게 눈썹까지 해줬으면 아까 미처 못해준 쉐딩을 해줄 건데요. 미간 쪽 콧대 음영부터 넣어주고 저는 여기 음영이 좀 약한 편이니까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신경 써서 넣어주고 아이홀 쪽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음영을 같이 줄게요. 그래서 콧대까지 같이 쓸어서 연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고 코끝도 감싸서 오똑하게 해줄게요. 여기 코끝 부분을 딱 음영을 줘서 코끝이 딱 오똑하게 올라와 보이는 느낌을 주면서 입술 음영도 조금 더 또렷해지게 같이 주고요. 그리고 토끼상 느낌을 좀더 주려면 입술이 약간 끼우 느낌이 되도록 귀여운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배우 노윤서님 입술 있잖아요.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모양인데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4 아몬드 베이지 컬러로 입술 음영을 조금 더 줘볼게요. 최대한 입술 입꼬리가 귀엽게 올라가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여기 옆에 입술이 좀 없는 편이라서 여기 음영을 항상 주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여기 입꼬리 여기 끝에까지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서 줘볼게요. 너무 많이 빼면 뺄수록 부자연스러움이 커지거든요. 입술 산 쪽에 여기도 음영을 좀 넣어주고 그럼 위에 입술 두께감도 있어 보이면서 조금 더 입술 오버립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나중에. 입술 밑에 부분도 살짝만 더 진하게 강조를 해주고 블렌딩을 해주고 여기가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것 같아서 좀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음영을 줘볼게요, 입술 끝에만. 아주 진한 컬러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살짝 터치 하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 음영 윤곽이 좀 진하거나 하는 느낌으로 아까 썼던 틴트를 다시 발라서 여기 겉에 색깔이 좀더 자연스러워지게 다시 위에 얹어줄게요. 자연스럽게 도톰해지고 입꼬리가 올라간 입술이 됐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04 라벤더 블러링을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가 리뉴얼되면서 퍼스널 컬러대로 이렇게 딱 조금 더 정리돼서 나왔거든요. 컬러도 더 많아지고 여기서 저는 여쿨라들이 딱 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제품을 골라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캔디플로스 컬러를 사용해서 눈 전체에 뽀용뽀용한 핑크빛을 살짝 줘볼게요. 탁한 느낌이 아예 없는 컬러라서 눈을 전체적으로 먼저 뽀얗게 백지 상태로 좀 핑크빛이 도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버펄이 은은하게 총총총 들어있는 러브 컬러로 눈두덩이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팝 컬러로 언더에도 똑같이 핑크빛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핑크빛이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보이게 여기까지만 컬러를 사용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도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물든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거의 눈에 음영감이 없기 때문에 라일락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조금 더 깊이감을 줘볼게요. 토끼상 눈은 강아지상 눈이랑 좀한끗 차이인데, 강아지상은 뭔가 좀더 처진 느낌의 약간 이런 느낌이면, 토끼상은 또랑또랑한 눈에 큰 반달눈 느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 앞에도 이렇게 음영을 줘서, 토끼상은 뭔가 미간이 살짝 넓은 느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간이 조금 좁은 사람들은 여기 음영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아주 살짝 미간이 넓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항상 주거든요, 음영을. 그리고 투크 워터프루프 슬립 라이너 쿨티어 컬러로 언더 삼각존 쪽을 밑트임을 살짝 해주면서 붉은 음영을 줘볼게요. 이게 쿨톤 분들 밑트임 해주기에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이랑 되게 찰떡이에요. 너무 여기까지 붙지 않게 밑트임 라인을 그려주고, 여기서 더 자연스럽게 눈이 커 보이려면 여기 앞에 쪽도 해주는 게더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전에 사용해줬던 라일락 컬러로 이 위에 덮어서 자연스럽게 스머징을 시켜주면 정말 자연스러운 트임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여기 끝까지 확실하게 섀도우 느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이고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로 애교살도 그려주면 조금 더 눈이 더커 보이고 중안부가 줄어들어 보여요. 눈 끝에 음영을 조금 더 강조시켜줘서 눈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이 쌍꺼풀 라인 쪽 음영을 조금 더 강조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줘야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길어 보이거든요.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섀도우가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한 편이라서 애교살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할 때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다 강조시켜주니까 눈이 확실히 더 완전 커 보이죠? 그리고 은은한 핑크빛 샴페인 컬러의 쉬머펄 섀도우로 이렇게 애교살을 밝혀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고, 오팔 컬러의 글리터 섀도우로 애교살 밑에 조금 더 영롱한 느낌을 추가해줄게요. 이 글리터 섀도우도 오팔 펄감이 너무 잘 보이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펜슬 부분으로 먼저 속눈썹 쪽을 먼저 메꿔준 다음에, 그리고 눈꼬리는 아까 섀도우 그릴 때처럼 너무 처지지도 않고 딱 가로로 길어 보이게 큰 눈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섀도우로 라인 쪽을 살짝 덮어서 자연스럽게 음영과 어우러지게 해주고, 이 위에 리퀴드 타입 라이너로 한번더 또렷하게 눈꼬리를 잡아줄게요. 이때는 얇게 한 줄로만 샥 그어주면 돼요. 속눈썹 속도 조금 더 꼼꼼히 채워주고, 이렇게 반달 눈매를 만들어줬는데요. 토끼상으로 유명한 트와이스 나연님도 보면 원래도 반달 눈처럼 길고 큰 동그란 눈매를 가지셨는데, 메이크업도 항상 이 반달 눈 눈매를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토끼상은 속눈썹으로 조금 더 위아래로 땡그란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링코 톡톡하락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긴 속눈썹 표현을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조금 위로 올려주고, 속눈썹을 한 가닥씩 떼서 차례대로 붙여줄게요. 전 이렇게 딱 5가닥만 붙여줬는데요. 이런 종류의 가닥 속눈썹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붙일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여줬으면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도 조금 더 보여지게 쓸어줄게요. 그리고 흰기가 낭낭한 핑크 블러셔로 아까 틴트로만 발라줬던 곳에 다시 덧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톡톡톡톡 덮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뽀송뽀송한 애기 궁둥이 같은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쉐딩으로 얼굴 외곽 윤곽까지 또렷하고 갸름하게 잡아줄게요. 하이라이터로 얼굴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콧대랑 이 부분 입체감도 조금 살려주고, 코만 똑 오똑하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라 센슐 파우더 매트 립스틱 115 컬러로 입술 안쪽에 발라서 조금 더 쨍하고 진한 핑크 컬러거든요.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아주 예쁜 청순한 느낌의 토끼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예쁘게 핀을 꽂아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깻잎머리 이렇게 핀을 꽂아서 귀여운 느낌을 더해줬어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내려줘서 더 갸름해 보이게 얼굴형을 좀 커버해주고, 네이밍 픽서로 마스카라 픽서인데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면서 머리 위에 잔머리들도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게 빗어줘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끼, 흰토끼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되게 청순한 느낌이 들면서
하이틴스럽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얼굴 같나요? 여쿨분들이 하면 특히나 더 예쁠 느낌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알엑스 비타민 세럼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쓴 제품들도 완전 완전 다 너무 좋으니까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To know it's worse, I swear I'm cursed. 'Cause I know you're bad for me, but it makes no difference.